이게 진짜 너무 조용하고 벌레 소리나 약간의 새소리 이런 것들만 나니까 ASMR 편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네요.
어떻게 이렇게 색이 샛노랗지? 와.
벌이 이렇게. 아유. 벌이 엄청 많다. 그러니까. 아, 여기 바로 앞에도 있어요. 응. 천천히 그냥 가는데. 아유, 여기 만발했어. 여기를 찍은 걸 거예요, 아마. 6km 정도, 5. 몇 km 된다고 그랬어요. 길이. 벚꽃 길이. 이게 다 그러니까 한국의 아름다운 길 100선? 어, 거기 뽑힌 길이라고 여기가 그러더라고요. 애들 들켜갖고 아직 웃기진 않잖아. 1, 2주면 다 펴요. 절정이야. 1, 2주면 절정이야. 거의 이제 다음 주 거의 다 왔어. 1, 2주면 절정이야. 이 정도. 이거 영상 올라갈 때쯤이면은 절정일 거예요. 1km 목적지가 있습니다. 올라가 절정 전에 올려고 해. 딱 전쯤이라고 해. 보고 가면은 딱 절정일 때 가는 거야. 이 정도면. 얼마 안 남았어요. 야, 여기는 좀 더. 여기는 완전 저기네. 완전 거의 진짜 절정 거의 다 왔네. 이거는 진짜 일주일 정도면 완전 끝장.
완전 절정. 여기는 완전 절정이네요. 네. 이거 완전. 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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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야. 좋다. 아이고 왔다 가 주게 되겠네. 좋다 여기. 양지 바르니까 여기가. 응. 아우 좋네. 또 왼쪽 차가 안 온다. 그래서 더 좋네. 차도 안 오는데 천천히 가요 더. 뭘또 아코까지 왜까지 하십니까? 이쁘다. 에 화장도. 아이고. 이거 완전 꽃놀이네. 여기는 뭐. 아유 벌 봐. 이 확실히 이제 이 확실히 그 저기 뭐야 수도권에 있는 데는 벚꽃은 약간 벌이 없는데 이런 데는 벌이 이렇게 완전 많아. 나비도 많고. 알았어 알았어. 아 듣고 있습니다. 좀 아이고 촬영 전문가들 나셨네 아주 그냥. 이거 콩방맨은 안 왔네. 그거 그 형상한 거잖아. 아우 네. 아유 저기도 완전 절정이네. 그러니까 내가 28일날 거의 절정 직전 사진을 보고 왔다니까요. 여기 절정인 거야. 그러니까 여기 절정이야. 거기는 이제 1, 2주 있다가 가야 되고. 여기는 딱 여기는 딱 좋은 시기에요. 거기 좋다. 그지? 좋죠? 아주 터널이 짧아? 보여? 떨어져. 벌써 요 조금 떨어졌네. 여기는 약간 신경 써주느라고 그런 거야. 운전이야, 다리야. 신경 써주시려. 그지? 설마. 영원히 죽기 전에. 안 돼. 아유. 꽃나무 같은데요. 근데 꽃은 매화인가? 저거 보면 알아. 같습니다. 안에 매화인가? 매화다.
벚꽃은 여기 끝에가 이렇게 아니 뾰족뾰족 이렇게 갈라져 있거든. 네, 매화는 이렇게 동그랗고 그걸로 구분해요. 그걸로 매화야 이거. 아우 매화가 더 이쁜 것 같아. 빨간 건 더 이쁜. 그러니까 벚꽃은 끝이 이렇게 뾰족하고 매화는 동그랗. 벚꽃이 지나가니까 매화도 있네. 여기는 진짜 일부러 이렇게 너무 잘 매화 끝나면 벚꽃 끝나면 백꽃도 있어. 아까 그 대나무라고 하지 않았나? 꼭 그거 끝나면 대나무도 한다는 거 아니야? 그게 1910년. 약간 푸릇푸릇하잖냐? 뭐했어요? 저거 아, 공사만 안 했으면 좋았을 텐데. 장독대가 엄청 많네요. 칠갑산 맛집. 식당 이름이 칠갑산 맛집. 예. 엄청 장을 많이 담그셨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곰팡이 핀 것 봐. 소금이랑 된장이 아주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서 또 한번 들어와 봤습니다. 놔줄게.
Thank you.